안녕하십니까, 하팀장입니다. 지금 요 앞에 보이는 학교가 바로 비산 초등학교입니다. 비산 초등학교 앞에 오늘 상가 하나 소개시켜 들려왔어요. 어떤 상가냐, 단층 상가예요. 신축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촬영에 나오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신축 건물 새로 짓고 그리고 새로 지은 그 땅이 있는 위치랑 이런 걸 등을 봤을 때 가격이 딱 괜찮아요. 요즘 뭐 골목길 들어가도 평당 뭐 800만원씩 900만원씩 4m 뭐 주차도 힘든 집들이죠. 근데 오늘은 이런 코너에 접하고 있는데도 평당 11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신축이라서 뭐 당연히 뭐 흠 잡을 거는 없어요. 근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여기 원래 편의점을 운영을 했었던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편의점 점주분이 개인 사정으로 어떻게 좀 폐점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또 다른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무슨 업종이든 뭐든 문의가 많은데, 일단은 이게 단층이다 보니까 직접 운영을 하실 분들, 그럴 분들이 가장 맞을 것 같다고 일단은 세를 놓는 거를 좀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바로 이 건물입니다. 딱 봐도 주변은 전부 다 이제 구축 건물들이고 일반 주택 뭐 다세대가 밀집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가장 제일 신축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내부라든지 간판은 철거를 했는 상태이고요. 현재 임차인분이 5일까지는 아직 계약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내부 하나 둘씩 정리를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여기 내부를 한번 보면 임차인분이 지금 키를 가지고 계셔서 한 5일 이후에는 내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렇게 앞쪽에는 테라스 식으로 또 마루를 꾸며놔서 무슨 업종이든 쓰셔도 아주 괜찮은 공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면 이제 뭐 우측에는 카운터가 있고, 그리고 안쪽에 냉장고 자리도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은 또 안쪽에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장에 에어컨도 있다고 하니까 뭐 편의점 바로 운영하실 분들은 더욱 좋으실 것 같고, 다른 업종도 괜찮다고 저는 봐요. 특히 뭐 사무실이라든지 뭐 창고라든지 그렇게 운영하실 분들은 더 좋은 이유가, 여기 밑에 바로 북비산로가 있습니다. 북비산로는 대구 이제 서대구 KTX 역사죠. 그 역사를 이어주는 대도로변이에요. 그 서대구 KTX 역사는 또 신천대로와 서대구 IC가 있기 때문에 특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뭐 물류라든지 그런 창고가 필요하신 분들, 창고 겸 사무실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매물이 딱 적합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매물도 뒤쪽에 주차장도 있고 코너변 쪽에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코너변 쪽으로도 차량을 댈 수 있는 게 많아요.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한 다섯 대 정도는 차량이 주차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층 상가이고요. 대지가 205제곱미터, 건물이 122제곱미터입니다. 건축년도는 21년 7월 9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7억 3천입니다. 대출은 매매 가격의 한 70, 80% 정도는 대출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건물 매매가 7억 3천에 나와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매매 가격에서 뭐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가격 절충은 한 번쯤은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출은 매매 가격의 한 70, 80% 정도, 한 70% 정도는 대출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수하실 수 있는 부담도 좀 줄여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다목적으로 다용도로 활용하기에는 딱 좋은 입지인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면 바로 서부고등학교와 서구청 가는 길목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또 대평리 시장, 또 시장길이 이어지는 위치입니다. 오늘 매물은 뭐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이거보다 편한 건 없습니다. 단층 상가이고요. 직접 운영하실 분들, 매수해서 직접 운영하실 분들에게는 이거보다 좋은 조건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일단 좋지 않습니까? 신축이고,
평당 1,100만원에 나와있는 상가이니까 검토 한번 잘 해보시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